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한 여행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공간은 바로 카페 간 안마의자에 간이 노래방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여행이 지루할 필요 없겠죠? 없는 게 없네요, 정말.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즐기는 학생이다 보니 식사는 간단히, 대신 여행지에서 맛볼 수 있는 짜릿한 경험으로 허기를 달린다는데요. 식사 받았다 놀러왔어요. 한옥마을 들렸다가 비빔밥 먹으려고요. 아유, 좋겠네요. 시간에 부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기차여행. 좋네요.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8월 말일까지 티켓을 끊으면 9월 6일까지 가능하니 알뜰하게 전국 일주하세요. 그렇네요. 네,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바로 갓길에 정차해두었던 차량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 무심코 정차해둔 차량이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지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하루 평균 교통사고 600여 건.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운전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흰색 차량이 좀 빠르다 싶은데요. 그런데 그 순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승합차의 뒤를 추돌 했는데요. 봉고차가 한 대, 저기 쉴 수 없는 곳에 한 대 차가 서가 있더라고요. 미처 앞에서 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 차가 못 봤나 봐요. 그러면서 추돌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났어요. 네, 고속도로는 시속 100km로 차량이 주행하기 때문에 서 있던 차량을 확인하거나 보고 난 이후에도 정차하기가 어렵죠. 예. 이번 영상을 살펴보면 오른쪽에 주행하던 트럭이 급제동을 하며 차체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짐작이 가십니까? 보이시죠? 트럭이 앞에 정차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건데요. 이렇듯 도로에 정차된 차량은 운전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차해 있던 차량을 주행하는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차한 차량과 추돌한 차량 모두 한눈에 봐도 파손이 심각한데요. 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등의 이유로 정차해야 할 경우 100m 전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정차해야 할 경우 좁은 갓길에 무리하게 정차하는 것보다 주행 중인 차량이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공간에 정차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직진하는 제보자 차량 앞에 멈춰선 트럭을 지나려던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택시와 충돌했는데요. 갑자기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에서 뉴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택시 운전자는 갓길로 이동한 후 차량에서 내렸는데요. 운전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분도 이렇게 잘못했다고는 해요. 못 봐가지고 내가 뉴턴을 한 거는 그거는 인정을 했거든요. 잘못했다는 거는.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저도 가시비를 조금 적용이 된다 하더라고요. 제보자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만큼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운전자들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지금 정지선을 넘은 순간에도 택시가 트럭에 가려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늘 주변을 살피는 방어 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 군산시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천천히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한참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차를 타고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왼쪽에서 어떤 차가 와가지고 직진하는 차를 박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휑 돌면서 처음 사고를 봤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신호를 한번 볼까요? 당시 신호는 직진 신호였는데요. 하지만 신호 위반 차량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죠. 신호는 운전자들 간의 약속입니다. 신호 좀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막히지 않는 도로를 시원하게 주행하는 중입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이 차량이 지금 어디서 나타난 거죠?
맞은편 위쪽으로 그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식당에서 밥 먹고 밀린 틈으로 이제 나오면서 예. 그냥 직접 보지도 않고. 그냥.